파미 크. 이 쿨루니의 치즈가 이 오렌지 홍틀 치즈를 사고요. 부리가 좀 30만 원. 한국에 가기 위해서 짐을 싸고 있는 중인데요. 한국에 갈때 가져가면 좋을 것들을 보여드릴게요. 먼저는 여기 근처에 있는 마트에 갔어요. 모노프리 갔었는데요. 정말 맛있고 한국 사람들 입맛에도 맛있어서 이거를 두 개를 샀고요. 이렇게 브리 좀 순하고 제일 쉽게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사고요. 또 콩떼 치즈. 치즈는 가져가도 문제가 없더라고요.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이 콩떼 치즈를 사고요. 하얀 설탕이 묻어있는 것들은 좀 신데요. 한국에는 많이 없어서 이런 것들도 좀 샀어요. 이 오렌지나 맛이 또 좋아하더라고요. 친구들을 갖다 줘 보니까. 조그만 케이크도 샀고요. 이 초콜릿이 되게 맛있는데 한국에는 없는 것 같아서 이것도 샀어요. 포도주 전문점에 가서 이 부르고뉴 화이트랑 부르고뉴 레드도 샀는데요. 여기 퍼미 크라고 써서 그래도 보기도 예쁘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이두 개도 샀어요. 한국에 선물을 주려고 이렇게 샀는데 대략 한 3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. 선물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여기 또 약국에 주변에 있는 그냥 약국에 가서 선물을 좀 사왔는데요. 이거는 티예요. 또 예뻐서 사왔고요. 이것도 티. 이거는 또 콜라겐인데요. 피부에 좋다고 해서 이것도 먹는 콜라겐 하나 사왔고요. 오메가 3. 또 로얄 젤리. 또 물에 넣어먹는 비타민. 또 캔디처럼 씹어먹는 이 비타민도 사왔어요.